다듬어서 얼른 꽂아볼게요. 한번에도 꽃을 봐서 그런지 얼마나 예쁜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줄기인데 와, 장미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앞두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영상을 뭘 올릴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것들이 또 한 세네 개가 남았는데 그건 또 다음에 올릴지언정 여태까지 산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거는 연말 기념으로 살만하다 요런 것들만 추려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아예 앞에 커피를 두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한 잔 두시면서 같이 수다를 떨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소리 들리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너 접시거든요. 근데 아주 평범한 그냥 접시, 평범한 접시인데 너무 예쁜 접시. 약간 잎사귀에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산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갖고 있던 이 접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슬리란 말이에요. 근데 파슬리에 보통은 이 그릇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접시여가지고 파슬리 잎사귀하고 줄기만 있는데 제가 요거 때문에 이거를 샀습니다. 파슬리 꽃이 있는 거예요. 파슬리 꽃을 볼 기회가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근데 파슬리 꽃이 이렇게 포인트로 또 심지어 노란색인데 저희는 부엌 색깔의 포인트가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접시를 그때 하나를 샀습니다. 예전에. 근데 요거 하나만 두니까 잎사귀 그려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잠깐 펼쳐볼게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앞접시로 쓴다고 하면 보세요. 이렇게 빗고 앞접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게 한 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딱 좋은 거죠. 조를 치우고 이렇게 빵접시 이렇게 그죠?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거 없이 이렇게만 있으면 잎사귀가 제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 너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잎사귀가 있는 게 같이 있으면은 훨씬 균형이 맞다 이거죠. 네. 사고 싶어서 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라자냐를 플레이팅해서 먹을 건데 근데 라자냐 레시피도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 아저씨의 미국 버전 책이 있는데 제가 하도 영국 책으로 보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미국식으로 써놓은 이 책이 그래서 페이지로는 228페이지에 있는 이
스파이시 버섯 라자냐 이거를 할 건데,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거 정리해가지고 장을 봐야 돼가지고 그 중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따란. 얘는 지금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거 그냥 물기만 닦아서 들고 나왔거든요. 어느 날 제가 코트를 하나 사고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면, 코트를 아무리 비싼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트를 만약에 2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아무리 200만 원짜리 코트를 그걸 만약에 열심히 데려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입었는데 머리가 볼륨이 확 죽어가지고 정수리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게 코트가 200만 원짜리인지 2만 원짜리인지 그 알게 뭐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이런 머리, 손톱, 뭐 아니면은 뭐발 뒤꿈치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돼 있는데 그런 코트를 입는다 하면은 이거는 코트에 대한 그것도 저 자신에 대한 예의가 또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트를 이번 겨울에 하나 샀는데 그거를 데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음이었어요. 아베다 임바티 샴푸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오자마자 써봤어요. 왜냐면은 하루라도 늦게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써봐서 소감을 알려드려야 실제로 샴푸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샴푸를, 그냥 이거를 사십시오. 얼굴도 이 스크럽이나 이런 걸 빡세게 하면 그 다음날 얼굴 기름 번들번들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건조하고 나면 기름이 더 올라오는 거. 그게 건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수분을 적절히 공급을 해야 오히려 기름이 더 올라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두피도, 그동안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두피에 자극이 되면서 그게 조금 더 빨리빨리 기름을 만들어내서 머리가 엉키고 떡졌다면은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샴푸로 머리카락의 그 힘을 뺏지 않으면, 그러니까 길러주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동안은 이제 머리카락의 힘을 뺀 거죠. 여러 자극적인 성분들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머리카락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힘을 뺏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뭔가 볼륨이 살아있어요. 코트를 비싼 걸살 바에야 이 돈으로 샴푸를 좋은 걸 써. 물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차이가 나겠죠. 분명히. 왜냐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트를 비싼 걸 사도 10년 후에 그 코트는 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트는 계속 앞으로 낡을 건데, 만약에 그 돈으로 내가 이 좋은 샴푸를 샀다? 그럼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변화인데, 이거를 만약에 좋은 샴푸를 계속 계속 꾸준히 써가지고 10년, 20년 쓰면, 그 뒤에는 코트로 커버가 안 되는, 분해가 나겠죠? 근데 광고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아베다 향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을 정도로 싫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쓰는 향기는 아닙니다. 향기는 시슬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욕 다닐 때나, 아니면 운동 다닐 때 만약에 씻고 올 일이 있으면, 시슬리 샴푸 그 휴대용 하나 사갖고 다니는데, 집에서 두고, 쓰기에는, 근데 시슬리 샴푸는 머리에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았는데, 이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샴푸를 제일 잘산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거실 화장실 향기를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원래 쓰던 화장실 향기는 요것입니다. 이게 이승로랑에서 나온 향수인데,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이걸 딱 뿌렸는데, 향기가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달해서 아, 이 향기 맡고 당뇨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향기가 너무 달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놀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향기를 찾아봐야겠다 했다가 고르게 된 게 요것이. 왜 화장실에서 향수를 쓰냐면 디퓨저를 주로 쓰시잖아요. 근데 디퓨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디퓨저는 지속력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만약에 향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향수가 10,000원이면 디퓨저는 제 느낌에는 한 6,000~7,000원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지속력으로 따지면 디퓨저가 훨씬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지속력은 향수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는 향수를 사서 화장실에 두고 쓰는 편인데, 향수는 한 번 뿌리면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른 이거는 거실 화장실용입니다. 장미향이고 50ml짜리입니다. 이 색깔도 이뻐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DP해놓으면 그냥 이 자체로도 오브제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이거를 착 뿌리는 거죠. 역시. 근데 이 장미향은 제가 백화점에서 맡았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집에 와서 뿌려보니까 약간 어느 한 끝에 약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페로몬 향수 같은 느낌이 드는 한 10% 정도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 장미향인 줄 알고 사서 와서 집에 와서 다시 맡아보니까 90%는 장미향인데 10%는 약간 도발적인 느낌? 그래서 약간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달진 않습니다. 이것만큼 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가방으로 갔어요. 왜냐면 요즘 춥기 때문에 이런 달달한 향기라도 있어야 공간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가방으로 가고 거실 화장실 향기로 얘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만들 마지막으로, 나잖아요, 모양이 대충 이렇거든요. 물론 그릇이 이게 아니니까 이런 비주얼까진 모르겠지만 재료를 빠르게 리뷰를 해볼게요. 버섯이 크게 그냥 일반 버섯으로는 갈색 양송이랑 느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색 양송이 750g, 느타리 500g. 그 다음에 건조버섯이 있는데 여기는 건조버섯을 두 종류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건조버섯은 표고 정도? 아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건조된 말린 표고버섯으로 100g 이렇게가 메인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올리브 오일이랑 뭐 양파, 마늘, 당근, 토마토, 파프리스트, 그 다음에 생크림, 그 다음에 치즈, 바질, 파슬리, 그리고 라자냐.